아오메이 백어퍼 백어 복원하기. 아오메이 백어퍼로 백어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압축해제 후 설치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예를 누릅니다. 영문으로 선택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스킵을 누릅니다. 인스톨 나우를 누릅니다. 설치 완료 후 한글 패치 폴더를 클릭합니다. EN 파일을 확인합니다. 아오메이 백어퍼 아이콘 속성 파일 위치 열기를 합니다. 파일 위치 열기를 합니다. 랭 폴더를 찾습니다. EN 파일을 복사합니다. 랭 폴더 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대상 폴더에 파일을 덮어쓰기 합니다. 영문 언어팩이 한글 언어팩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뒤로 가면 인프64 폴더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도 랭 폴더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도 EN 파일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대상 폴더에 파일 덮어쓰기를 합니다. 설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오메이 백어퍼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예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 내 PC에서 관리를 누릅니다. 디스크 관리를 누릅니다. 현재 PC는 여유 디스크가 없는 단일 디스크이므로 백업 공간을 위해 파티션을 나누겠습니다. C 드라이브를 선택 후 볼륨 축소를 합니다. 축소할 공간을 5만 정도로 지정합니다. 축소를 시작합니다. 5만 정도는 약 50기가 정도의 백업 공간입니다. 할당되지 않음이 생성됩니다. 우측 3단순 볼륨을 누릅니다. 계속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CD롬 문자열이 D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문자열 변경합니다. CD롬을 우측 문자 경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누른 후 드라이브 문자를 F 드라이브로 변경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예를 누릅니다. CD롬 드라이브는 F 드라이브로 변경되었습니다. E 드라이브도 동일하게 D 드라이브로 변경을 합니다.
D드라이브로 변경 후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D드라이브는 윈도우 백업 파티션입니다. 백업을 누릅니다. 디스크 백업으로는 다른 여유 디스크가 있는 경우 백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스크가 한 개이기 때문에 파티션 백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파티션 백업을 누릅니다. 파티션 또는 볼륨 추가를 누릅니다. 10파티션을 선택합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부팅 파일까지 백업이 되도록 시스템 백업 기능을 사용하려면 얘를 누릅니다. 백업 공간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내 PC를 선택 후에 D드라이브로 지정합니다. 디스크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 백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백업 시작을 누릅니다.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만 설치된 백업 파일 용량은 약 7기가 정도입니다.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복원을 누른 후에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내 PC를 누른 후에 D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백업 폴더를 선택 후 열기를 합니다.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복원을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다시 시작하면서 복원이 진행되게 됩니다. 복원 진행 중입니다.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백업 시점으로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아오메이를 USB 부팅 도구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아오메이 바로가기 속성을 누릅니다. 파일 위치를 열기합니다. WinP64 폴더를 클릭합니다.
백어퍼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도구를 누릅니다. 부팅 미디어 만들기를 누릅니다. 윈도우 PE 기반 부팅 디스크 만들기를 누릅니다. 사용하는 부팅 모드를 선택합니다. 시작 실행창에 MSINFO32를 입력합니다. 현재 컴퓨터가 사용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ISO 파일 저장은 이미지 파일 선택을 하고 USB로 바로 제작은 USB 부팅 장치를 선택합니다. USB를 연결한 후에 USB 부팅 장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아오메이 USB 부팅 도구를 제작을 하면 PC가 윈도우 손상될 경우 백업을 해두면 USB 부팅하여 백업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ISO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루퍼스 프로그램으로 USB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USB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